시대 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무리하지 말고. 저희가 덕수고등학교의 심준석 그리고 고교 이 김서현 선수와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해요. 2학년이에요, 2학년. 김휘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은 150km의 시속을 넘게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러를 오늘 선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우, 지금 146km의 구속까지 끌어올렸어요. 보자, 150km. 진짜 150 때리나? 우리도 파이어볼러 있어, 유희가. 무더블러 유희가 있어, 우리도 파이어볼러 대신. 자,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1번 타자 정근훈 선수의 타석부터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호심이 위력 있는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유격수 따라갑니다. 잡아냈고 1루 선구 정근훈 전력 질주 보고하지 못합니다. 공 빠진 사이에 일단 정근훈은 1루에서 만족합니다. 아! 거라체 거라체 와, 지금 이 쫓아가는도 또 굉장히 잘했어요. 이 문현비 선수는요, 청소년 대표로 지금 뽑힌 선수입니다. 네.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면서 잡는 것까지 아주 좋았지만요. 허구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도 정말 이 캐치 후의 송구까지도 굉장히 빠른 모션으로. 실책으로 1루 베이스를 정근우 선수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류현인 선수입니다. 북일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첫 경기에 박용택을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네. 결과 아니래요. 유현인, 윤준호 이 선수들이 무섭대요. 그래서 북일에서 공략해야 되는 거는 대학교 형들이다. 여기 잘 친 타자다. 떨어지는 공이네요. 지금 충분히 배트가 나갈 수 있는 공부였었는데 유현희 선수는 그거를 가만히 두죠. 바깥쪽에. 와, 좋네요. 유현희 선수는요, 경기를 치를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바깥쪽 높은 코스인데요.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아쉬워하는 김희건입니다. 몸쪽 깊숙했습니다. 몰래. 오케이. 네, 이제 박상나 2대 기선제야. 이상근 감독도 분명 속은 끓고 있을 거예요. 득점권의 주자가 위치한 몬스터즈. 그리고 지난 경기 몬스터즈의 승리를 안겨줬던 선수 바로 MVP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 타구는 담장쪽 들어갔습니다. 박용택. 지금의 박용택은 홈런 태우러 돌아옵니다. 세레범 없는 박용택! 몬스터즈 홈런 2위의 박용택. 자, 보내주자. 보내주면 된다, 보내주면. 아직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김희근.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 타구는! 터치! 높게 뜬 타구 오른쪽 우익수 나쿠지점 포차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1루 주자는 되돌아갔고 2루 주자만 3루로 이동합니다. 정근우가 원아웃 주자 3루 1루를 만듭니다. 아, 이거 못 갔네. 아쉬운 표정의 박용택. 그러나 일단은 정근우 선수를 3루까지 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3루와 1루. 자, 그리고 몬스터즈에서 처음으로 4번 타순에 출전하고 있는 윤준호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 선수 무서운 선수예요. 보세요. 이용구를 지워버렸죠. 정윤을 지워버렸죠. 이승혁 감독의 선택을 받은 선수예요. 아, 그렇다고 지워버렸다고까지.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그만큼 이승혁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의 믿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거군요. 4번의 역할은 앞에 박용택 선배가 한 것처럼 플라이볼 하나를 쳐주는 겁니다. 아, 3루 주자를 득점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인데. 조금 더 가볍게, 이거나. 아, 이번에 간다.
원아웃 주자 3루 1루 상황. 과연 4번 타자 윤준호 선수가 이 찬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때렸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첫 4번 기용 곧바로 첫 타석부터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적시타 윤준호. 4번 타자는 이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4번 타자. 우리는 그동안 이 4번 타자가 없었지만 윤준호 선수가 4번 역할은 이거다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승엽 감독의 마음에 쏙 들게 타격을 했어요.